이렇게 그만두기 싫으면 계속 다녀. 대신 내가 수련받는 내내 내 얼굴 보면서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그럼 네가 20년 넘게 꾸려온 단란한 가정, 나한테서 훔쳐간 그거 내가 도로 가져가도 되겠어? 입 조심해. 나 네 지도 교수야. 난 병원 그만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만둘 거면 네가 그만둬. 아니면 전부 까발리고 끝장을 보든지. 띵절. 구산대 병원 교수로 근무하고 있는 인호. 내일 컨퍼런스에 46세 전상현 환자 케이스부터 올릴까요? 아니, 내일은 김재희 환자 수술 첫 번째 케이스로 올릴. 그에겐 같은 병원에서 레지던트로 근무하고 있는 아들내미 정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겐 사랑하는 여자, 오늘의 주인공 승희도 있죠.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 정민이 당신 젊을 때랑 너무 닮아서. 둘은 이 병원의 대표 부부가 아닌 행동거지도 조심해야겠어. 아들한테 들키는 건 좀 그렇지 않아? 대표 불륜 커플인데요. 그와의 관계를 확실히 하고 싶은 마음에 점까지 보러 가는 승희. 미안하지만 이게 첩사주예요, 첩. 이런 사주는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참 질긴 인연이지요. 네. 그 사람하고 꼭 한번 살아봐야겠습니까? 좀 분해서요. 남들은 뭐가 부족해서 다 늙고 가정 있는 남자한테 목매니 하겠지만 그만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게 또 사람 아니겠어요? 이왕 기다린 거 조금만 더 기다려 봅시다. 한 번은 기회가 올 수 있어요. 머지 않았어요. 그녀는 조만간 기회가 올 거란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됩니다. 여보. 왜? 안방에서 잘래? 인호는 승희와의 관계로 인해 아내 정숙과도 각방을 쓴 지 오래였죠. 우리가 무슨 도 닦는 것도 아니고 아직 나이도 젊은데. 슬금슬금 기어 올라오려는 그녀의 손가락엔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짱! 나 기미 치료했다? 이인의 병원에서. 금방 1m 이내에 얼굴만 들이밀어도 기겁을 하게 되는 흔하디 흔한 중년 부부의 모습. 나는 요즘 몸이 자꾸 처져. 만성피로처럼 그래. 좀 누워있어. 근데 당신처럼 팔자 좋은 사람이 만성피로라니. 지나가는 개가 웃는다. 그러던 어느 날 인호는 세미나에 간다는 개구라를 치는. 이거 한번 써봐. 응? 승유와 함께 은밀한 여행을 함께하기로 하는데요. 내가 사줄게. 됐어, 뭘 사. 사줄 때 받으세요, 만 변하기 전에. 아, 진짜 괜찮다니까 그러네. 출국하기 전 면세점에서 쇼핑을 즐기다가. 나 계산하고 있을게. 인호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나야. 여보, 나 응급실에 있다. 거긴 왜? 백화점에서 쓰러진 거 있지. 갑자기 왜 쓰러져? 나도 모르지. 하필 여행 가는 날 아내가 쓰러졌다는 소식에 눈에 황달 있는 것 같다고 간수치 검사해보자네. 인호는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되지만 어떡하지? 지금 컨디션 나 학회 포기하고 가야 될 정도야?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럴 필요까지 없지. 그럼 일단 결과 들어보고 어머니나 정 안 되면은 장모님께 좀 와주시라고 해. 끝내 그녀를 뒤로 한 채. 그래 알았어. 결과 나오면 연락하고. 학교 잘 갔다 와. 먼데 가는 사람 내가 괜히 걱정시켰네. 승희와의 여행 선택하고 말았죠. 그렇게 마음 쓰면 그냥 병원 가보던지. 됐어, 애도 아니고. 마음 불편하면서 뭘. 나도 염치라는 게 있다. 어떻게 여기서 널 두고 가니? 일말의 양심은 있는지 계속해서 신경은 쓰였지만 그래도 뭐 별일 아닌 것 같으니까 이제 그만하자. 응? 이게 뭐야? 아, 밤에 비행기 안에서 주려고 그랬는데. 신에게 값비싼 팔찌까지 선물하며 꿀값을 이어나가는데요. 자, 이제 가시죠. 하지만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후 인호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맙니다. 간이식 공여자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정숙의 몸 상태는 생각보다 훨씬 좋지 않았고 간이식 수술까지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 그래도 다행히 남편분 검사 결과가 괜찮아요. 기증자를 찾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고 검사 결과 유일하게 기증해줄 수 있는 사람은 인호뿐이었죠. 아니 그럼 우리 아들이 간을 떼줘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꼭 그래야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게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가족이라지만 간이식이라는 큰 수술에 그 또한 갈등하게 되고. 그만하세요. 뭘 그만해! 네가 된다고 해도 내가 반대야. 특히 시어머니의 강력한 반대에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는 트와이스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자를 기다려보자. 응?
멀쩡한 자식 몸에 칼 대는 걸 보는 부모 마음이야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속이 상하셔도 그렇지 아픈 애 앞에서 들으라는 듯이 그러시면 안 되지요. 서서방이 이런 처지가 됐으면 내 딸은 간두 쓸개도 다 떼줬을 애예요. 세동은 그런 가정을 하는 것부터가 잘못됐죠. 지금 멀쩡한 간을 떼줘야 되는 건 그 댁 따님이 아니라 우리 아들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이라는 말은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 댁 따님이라고 하셨어요? 좋을 때는 우리 며느리라더니 이제 와서 그 댁 따님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말 돌리지 마시고요. 세계수 지금 속이 아니겠다. 승희 또한 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엄마. 엄마, 괜찮아? 그러나 시간은 흘러 정숙의 몸 상태는 더더욱 나빠져만 갔고. 그냥 아빠가 간이식해주면 안 돼?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수술이고 또 아버지만 괜찮으시면 저도 아버지가 수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안이 없잖아요,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부탁하는 자식들의 성화에 인호는 수술을 하기로 결심할 수밖에 없었죠. 여보, 당신이 힘든 결정한 거 알아. 당신에 대한 고마움 평생 잊지 않을게. 고마워. 인호의 결정에 정숙은 고마움에 눈물을 흘렸고. 내가 아프면 나한테도 간 떼줄 거야? 떼줄게. 간도 떼주고 콩밥도 떼주고 심장도 떼주고 다 떼줘. 다 놔줘. 다 그럼 죽어. 승희는 서러움의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수술 끝나면 연락할게. 그때까지 평소처럼 씩씩하게 잘 지내. 그렇게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려는 순간 전화 왔네. 승희에게 걸려 전화 한 통. 이거야! 하지마! 그리고 황급히 달려온 엄마. 결정의 순간 극적으로 기증자가 나타나면서 정숙은 때맞춰 수술을 할 수 있었고. 인호야! 인호야! 하지마!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 엄마. 인호는 간신히 간이식 수술을 오면 할 수 있었는데요. 뭐라고? 사실 이 세 사람이 얽히고 설킨 관계는 과거 의대를 다니던 대학 시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흔들바에까지만 등반하기로 했었는데 내가 얼마 가지도 못하고 발목을 삐는 바람에 숙소로 다시 돌아갔어야 됐거든. 동기들과 함께 등산을 하던 도중 넘어져 발목을 삐어버린 정숙. 근데 어쩌다 보니까 서인호가 날 데려다 주게 된 거지. 단둘이 함께 숙소로 돌아온 인호와 정숙은 발목 침지를 해주는데 서인호 얼굴이 너무 가까이에 있는 거야. 눈이 맞아버리고 얼마나 곱던지, 아니, 냄새는 또 왜 그렇게 좋던지. 승희도 해외여행 가서 골키퍼도 비었겠다. 뜨거운 청춘의 시간을 갖게 되죠. 그때 정민이가 생긴 거야. 얼마나 능력들도 좋은지 곧바로 첫째 정민을 갖게 되지만 사실 인호에게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바로 승희. 정숙이 아이를 가져버리는 바람에 공식 실시였던 인호와 승희는 이별을 하게 되고. 진짜 나쁜 너. 승희 걔도 정말 불쌍했어. 걔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니? 너 승희 어떻게 사는지 알아? 현재로 돌아와 몇 년 전 미국에서 우연히 서로를 다시 마주한 둘은 또다시 만남을 이어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당신 인생에 내가 끼어든 거 원망해? 운명이라고 생각해. 미국으로 연수 갔던 병원에서 널 다시 만난 것도 우리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도 모두 사람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더라. 그러던 어느 날 구산대병원에 오늘 전공의 면접이 있어서 부랴부랴 봤는데 아주 명물이 등장하셨어. 레지던트 지원서를 넣은 정숙. 최 사장하고 동문 아니에요? 연배도 비슷한 것 같던데. 아, 네. 근데 오래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여기 간이식 받았다고. 간이식? 승희는 그녀의 지원서를 보자마자 두 눈이 동그래지고 말았고. 당신 와이프 어떻게 된 거야? 뭘? 우리 병원 우리 과에 전공이 지원했잖아. 이 사실을 곧장 인호에게 전달했죠. 진짜야? 분명히 지원했어. 부산의대 9학번 차정숙. 간이식 수술이라는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긴 정숙은 인생의 새로운 터닝포인트를 맞이하여 가정주부에서 다시 의사라는 직업을 갖기로 결심한 것이었는데요. 네, 지금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원서에 밝혔다시피 간이식 수술을 받았고요. 지금은 건강합니다. 와이프는 만났어?
승희가 이 병원 가정의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정숙은 맞구나 여기 면접이 끝난 후 그녀에게로 찾아갑니다. 정말 오랜만이다. 몇십 년 만에 재회하게 된 둘. 내가 여기 가정의학과 전공이 지원했거든. 서류 제출 전에 홈페이지에서 널 봤어. 그랬구나. 승희는 당황했지만 아무튼 반가웠어. 합격하길 빌게. 최대한 침착하게 그녀를 맞이했죠. 근데 남편은 아니? 그러다 튀어나온 인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말인데 우리 남편 보게 되면 비밀로 좀 해줄래? 왜? 부부가 한 병원에서 일하게 되는 건데 알아야지 않아? 우리 남편도 너 여기 있는 거 말 안 하던데? 일이 이렇게 되기 전에 말렸어야지. 아 미안하다. 레지던트 해볼까 말은 했지만 진짜 시험까지 볼 줄은 몰랐어. 더군다나 이 병원에 지원할 줄 누가 알았겠니. 며칠 후 정숙은 끝내 레지던트에 합격하며 가정의학과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아무리 검사법이 발전해도 그 점을 놓치면 안 돼. 네 알겠습니다. 정숙이 승유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인호는 가슴이 벌렁벌렁 다리가 호달달거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문자했을 때만 해도 거짓말인 줄 알았어. 나도 번개라도 맞은 것처럼 놀라... 나보다 놀랐니? 나보다 더 충격받았어? 아침에 출근했는데 당신 와이프가 내 앞에 떡하니 서 있었어. 기절하는 줄 알았다고? 정숙이 등장해 승희의 분노는 인호에게로 향했고 와이프가 남편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그런 큰 결정을 내리는데 상의 한 번을 안 할 수가 있어? 내 말이 그 말이다. 흥분하지 말고 좀 진정 좀 하자. 응? 내가 생각 좀 해볼게. 나 오래 못 기다려. 그는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국리를 생각해내야만 했죠. 과장님 어떻게 지도교수인 저도 모르게 합격시킬 수가 있으세요? 측에서도 알다시피 밥이 바뀌어서 지원자가 있는데도 결혼을 안 치우면 문제가 생겨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내일 모레 오시면 레지던트를. 우리 너무 그러지 맙시다. 같이 늘고 앉혀지. 같이. 그러다 새로 들어온 레지던트 중 무슨 일이야? 문제가 좀 생겼는데요. 한 명이 급작스럽게 그만두는 바람에 외과에 티오가 생기고 말았고. 아, 나이가 참 정말 군대 간다고 관두고 임신했다고 관두고 첫날부터 이게 무슨 생난리냐. 과장님. 정숙이 가정의학과에서 인호가 있는 외과로 가게 되는데요. 그만둔 2년차 대신 보내셨답니다. 가정의학과에서 교수님께 정말 죄송하단 말씀도 꼭 전해드리라고 하셨고요. 아, 그 우린 뭐 괜찮은데 뭐. 그지? 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이럴 수가 있어. 게다가 우리 거야. 상의해봤자 하지 말라고 할 게 뻔한데 뭐. 그래, 그럴 걸 알면서 이런 일을 벌여? 아니, 꼭 레지던트 해야 돼? 지금처럼 가정생활에 충실하면서 살아도 당신 맘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새로운 인생 살 수 있잖아. 아인슈타인이 그랬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라고. 그녀를 설득하기 위해 어떻게든 조동희를 돌려보지만 미안한데 나 바빠. 정숙의 굳은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라고 했다고? 이번에야 내가 우겨서 당신 내과에 보내버렸지만 세 달 후엔 우리가 실습이야. 그것도 내가 지도교수라고. 그 전에 그만두게 해야지. 스스로 관둘 때까지 기다리란 소리야? 정 앞당기고 싶으면 푸쉬해보든가. 결국 그들은 그녀가 스스로 그만두게 하도록 만들어야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 이랑이의 친구 은서가 정숙의 집에 놀러오는데요. 가족 사진을 빤히 쳐다보질 않나. 뭐해? 별로 볼 것도 없어. 얼른 밥 먹자. 응. 아 맞다. 엄마, 은선의 엄마도 의사셔. 어 정말? 무슨 과? 가정의학과요. 어머 세상에. 오 신기하다. 나도 가정의학과 수련하고 있거든. 개업은 하셨어? 엄마, 호구조사 그만하시고요. 근데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 스크린 골프장. 요즘 스크린 골프장에 불륜의 운상이라던데. 의미심장한 말들을 내뱉는 은서. 그녀의 말대로 인호는 승희와 은밀한 골프 데이트를 즐기는 중이었죠. 그날 저녁 정숙은 청소를 하다가 인호의 주머니에서 웬 값비싼 영수증을 발견합니다. 팔찌? 582만? 공은 잘 쳤어? 그렇죠. 근데 당신 팔찌 샀어? 데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인호는 당신 뭐 주머니에서 나왔어. 이렇게 비싼 걸 왜 샀대? 한두 푼짜리가 아니던데? 정숙에게 영수증을 들키자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이상하네. 왜 남의 옷은 뒤지고 그래? 세탁 맡기려고 주머니 뒤진 거야. 하여간 분위기 깨는 데는 선수야 선수. 당신 곧 생일이잖아. 내 생일? 두 달이나 남았는데? 오랜만에 생색증 내려고 미리 샀더만 진짜
김세계. 진짜? 뭐 그거 사갖고 내가 차고 다니겠니? 미리 생일 선물을 샀다는 되도 않는 구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는데요. 팔찌 어딨어? 어차피 알게 된 거 그냥 주면 안 돼? 안 돼! 그거 저기 교수실에 있어 지금. 아 정말? 12개월 할부. 네 알겠습니다. 그는 똑같은 팔찌를 또 하나 살 수밖에 없었죠. 당신 왜 승희 얘기 안 했어? 언제 묻나 했다. 뭐 듣기 좋은 얘기라고 그걸 미주알 고주알 보고하니. 승희랑 얘기는 해봤어? 뭐 오다가다 인사 정도. 결혼은 했대? 몰라. 승희는 아직도 내가 미울까? 이쁘진 않겠지. 걔는 아직도 한미모하더라. 그동안 나만 늙은 것 같아. 당신도 아직 괜찮아. 나도 아직 괜찮아? 그래. 다음날 정숙은 무슨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내가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승희에게로 찾아가 과거의 일에 대해 사과하기 시작합니다. 사과하고 싶어. 그땐 어려서 철이 없었다는 변명은 하지 않을게.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어. 미안해. 그녀의 진솔한 사과에 승희 또한 적잖이 당황하고 말았는데요. 너한테도 분명 괴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었을 텐데. 대체 언제적 얘기를 하는 거니? 죄책감 가질 거 없어. 뭐 그렇게라도 사과해서 네 마음이 편해졌다면 그걸로 된 거고. 그래?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그런 다정한 질문은 좀 우습다. 내가 과거를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친구가 될 순 없잖니? 승희의 뼈있는 말을 들은 뒤 마음이 복잡해진 정수. 그런데 잠시 후 응급 환자가 발생하고 말았죠. 환자를 살리기 위해 황급히 심폐소생을 시도하던 중 정숙은 함께 있는 승희와 인호를 목격하고 말았고 그녀가 차고 있는 팔찌를 보자 자! 넋을 잃은 채 그대로 감전되어 버립니다. 경찰을 보세요 선생님! 돗자리를 깔고 누운 정숙을 보자 뭐야 저거? 깜짝 놀란 인호는 서둘러 그녀를 부축하러 가는데 승희야 이상 왜 이래? CPR 중에 환자 몸에 손을 대는 바람에 감전된 것 같습니다. 아이고 칠칠 맞기네. 승희 또한 그 둘의 모습을 보자 부하가 치밀어 오르고 말았는데요. 승희야 이상 왜 이래? 아무리 생각해도 기가 차기만 한 둘의 모습에 그녀는 인호가 선물한 그 팔찌를 빼버리죠. 잠시 후 정신을 차린 정숙과 마주한 승희. 저 교수님. 정숙 또한 승희의 팔찌를 떠올리고는 그녀를 떠보기 시작하는데 머리에 뭐가 붙었어요. 여기. 팔찌는 이미 빼버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어, 딸. 제가 잘못 봤나? 딸이 있었어? 그날 밤 생일 선물이야? 그 팔찌? 인호는 정숙에게 그 팔찌를 건네는데요. 어머 진짜 예쁘다 여보. 예쁘다니 산 보람이 있네. 나 이거 평생 간직할 거야. 또 평생 간직한데 또 사주면 되지. 나 당신한테 선물 처음 받은 거잖아. 처음? 당신 생각해도 좀 너무했다 싶지? 근데 여보 승희한테도 딸이 있는가 보더라? 그래? 그리고 다음날 엘리베이터에서 또다시 정숙을 마주한 승희는 퇴근하시나 봐요? 네. 인호가 자신에게 선물한 팔찌와 똑같은 팔찌를 차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죠. 가져가. 필요 없으니까. 아니 난데없이 무슨 소리야? 당신 와이프하고 어떻게 똑같은 팔찌를 하고 다녀? 곧장 인호에게로 찾아가 화를 내버리는 승희. 와이프가 영수증을 발견했어. 생일 선물 샀다고 둘러대는 바람에 안 사줄 수가 없었어. 나도 미치겠다 진짜. 다시는 내 진짜 이런 일 없도록 할게. 정말로 정말 미안하다. 딴 거 사줄까? 죽어도 헤어진단 말은 안 하지. 이후 딸을 픽업하기 위해 학원으로 찾아갔는데 은서야! 엄마? 미안, 나 먼저 갈게. 바로 1학년 친구 은서가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나가. 왜 화가 났는지 얘기하고 풀어야지. 엄마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 뜬금없이 무슨 소리야. 엄만 너한테 새 아빠 만들어줄 생각 없어. 왜?
그 인간이 결혼하지 말래? 그 인간이라니. 아빠를 그렇게 부르는 애가 어딨어? 세컨드 자식 주제에 감히 어떻게 아빠라고 불러? 심지어. 왜? 내 말이 틀렸어? 엄마 세컨드 맞잖아. 그것도 인우아의 사이에서 낳은 딸. 최은서! 아님 내가 왜 최은서야? 세컨드 자식이 아니면 내가 왜 서은서가 아니라 최은서냐고! 내가 이제 일일이 설명 안 해도 알 거 다 아는 나이잖아. 이런 식으로 사춘기 애들처럼 엄마 상처 주고 싶어? 나만 엄마 상처 줬어? 나를 유부남 자식으로 낳아서 평생 아빠를 아빠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만든 건 엄마잖아! 조금만 기다려줘.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도 못하는 홍길동 신세. 그 사람이 부인이랑 이혼하고 엄마한테 오겠대? 나도 그게 새빨간 거짓말인 걸 알겠는데 엄마 그 나이 먹고도 순진하게 그걸 믿고 앉았냐고! 은서는 눈물을 머금고 말았는데요. 그러게 날 왜 낳았어? 그냥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뭐하러 나 같은 거 낳아서 집에서도 내쳐지고 딸한테 이런 취급을 당하냐고! 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너가 너무 보고 싶어서 낳았어! 다음날 승희는 무슨 마음의 결심을 했는지 인우가 선물한 팔찌를 다시 차더니. 회의록이요? 7시 30분에 5층 세미나실에서 회의했으니까 차 선생이 들어와서 회의록 작성 좀 해야겠어. 왜? 하기 싫어? 네, 싫은데요. 여기 레지던트가 없나요? 굳이 다른 과에 파견된 저한테 시키는 저희가 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아까부터 왜 자꾸 반말이야? 하기 싫어? 싫긴요. 알겠습니다. 정숙을 불러내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기 시작했죠. 자료 정리 좀 부탁할게. 그녀를 갈구며 참교육시키기로 작정한 신. 논문 타이핑 좀 해줄래? 정숙은 결국 코피까지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외래 다녀오세요? 네. 그 아까 저희 부모님이 또 난리쳤죠. 그러실 수 있어요. 선생님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이 아이 입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인생이 펼쳐질 거라는 건 알아요. 아, 갈게요. 태교에 안 좋아. 어느 임산부 환자를 만나 따뜻한 조언을 해주던 정숙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어른이면 무조건 충고할 권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 착각이야. 승희가 또다시 시비를 조지기 시작했는데요. 혼자서 애 키우는 게 어디 쉬운 일이어야죠. 남편 부모 그늘에서 안정적인 가정 꾸린 네가 뭘 알아? 같은 부모 입장에서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선생님도 딸이 있으니까 아실 텐데요. 내 뒷조사하고 다녀요? 뒷조사라뇨. 우연히 딸이랑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을 뿐입니다. 점점 더 강렬해지는 그녀들의 기싸움. 그리고 정숙은 그녀의 팔에서 자신의 팔찌와 똑같은 팔찌를 결국 보고야 말았죠. 똑같을 수도 있지. 백화점 가면 파는 팔찌인데. 이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인호와 은밀한 호텔 데이트를 즐기는 승희. 그날 소리 질러서 미안해. 당신 탓 아닌 거 알아.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는 소리 들을 자격이나 있는 사람이니. 당신 환자 중에 미혼모 있잖아. 그 환자 왜? 그 환자 부모님은 아이 입양시키려고 하더라. 우리 아버지도 그러셨어. 돌아가실 때까지 은서가 내 인생 망쳤다고 생각하셨지. 은서 포기 안 해줘서 정말 고마워. 정말 고마워? 무슨 뜻이야? 당신 은서 생겼다는 내 얘기 듣고 얼굴 하얗게 질렸던 거 기억나. 지금도 은서 볼 때마다 반가운 척하느라고 애 많이 쓰잖아. 내 인생에서 애 생겼다는 얘기 들을 때마다 얼굴 하얗게 질렸던 건 마찬가지야. 은서만 그런 거 아니니까 섭섭해하지 마. 그러다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온 소라에게. 왜? 아는 사람이야? 네? 함께 있는 모습을 들켜버린 승희와 민호. 아니요, 그냥.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은 소라뿐만 아니라 로이 또한 목격하고 말았는데요. 둘이 부도덕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로이는 인호에게 찾아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웬만하면 남의 일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따져보니 또 굳이 남의 일은 아니더라고요. 차정숙 선생은 내 환자기도 하고 직장 동료기도 하니까. 경고를 날려버리죠. 배우자 기만하는 행동은 이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교수님과 최승희 교수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려니까 굉장히 거슬리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군. 그리고 경고하는데 남의 일에 관심 꺼 공연한 오해 사기 싫으면. 그러던 어느 날. 어머, 너 은서 아니야? 이랑이 친구. 병원에 은서가 찾아옵니다. 너 근데 여기 웬일이야?
엄마 만나러 왔어요. 엄마가 이 병원 다니셔? 네. 은서야! 엄마! 그리고 정숙은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너희 딸이랑 우리 은서랑 친구라면서. 은서가 승희의 딸이라는 사실. 참 재미있는 인연이다. 먼저 갈게. 알게 되는데요. 근데 아빠는 어딨어? 아빠 스크린 골프장. 요즘 스크린 골프장이 불륜의 온상이라던데. 그동안 미심쩍게 생각했던 낌새들이 연결고리처럼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직감한 정숙. 그녀는 깊은 심란함에 빠지고 말았죠. 승희 딸이 이랑이랑 친구더라. 집으로 돌아간 정숙은 조심스레 인호를 떠보기 시작합니다. 나 사실 병원에 승희 있는 거 알았을 때부터 내내 찜찜했어. 근데 이랑이 친구인 줄만 알았던 애가 승희 딸이래.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당신 마음 찜찜한 것까지 내가 어떻게 못해줘. 승희 우리 병원에 있는 거 말 못한 건 미안한데 들어서 기분 좋은 일 아니라서 말 못했다고 이미 설명했고 승희 딸이랑 우리 이랑이 친구란 건 나도 지금 알았어. 근데 다 큰 애들 둘이 알아서 친구 된 걸 나더러 뭐 어쩌라는 거야. 그럼 팔찌는? 팔찌 뭐? 하지만 생각보다 태연한 그의 반응에 아니야. 당신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같은 직장에서 일 못해. 아무것도 건지진 못했는데요. 이 시간에 웬일이야? 은서가 이랑이를 알아? 둘이 친구라며. 나도 최근에 알았어.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대체 둘이 어떻게 친해진 거야? 진짜 우연히 친해진 거 맞아? 나한테 추궁 가든 말하지 마. 우리 둘이 같이 저지른 일에 이런 상황 생길 때마다 왜 나만 주인이어야 되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잖아. 내가 당신 내 집 평화 유지까지 책임져야 돼? 미안하다. 대체 둘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지금이야 같은 학원 다니니까 그렇지. 서로 다른 대학 들어가면 소원해질 거야.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달려온 거니? 다음날 오늘 아침 회의록 아직 안 보냈던데? 아직 정리가 덜 끝나서요. 12시 전까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승희는 출근한 정숙을 마주하는데 저 선생님 저 미안하지만 그녀가 팔찌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묻기 시작했죠. 어디서 샀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거 묻는데 미안할 게 뭐 있어. 남편이 사다 줘서 장소는 모르겠는데. 아 남편이 사다 주셨구나. 아주 침착하게 남편이 사줬다는 말을 던져버린 승희는 남편이 있었네. 방으로 돌아와 은서와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엄마가 예전에 학원에 나 데리러 왔을 때 같이 있던 애. 걔가 누군지 알아? 나랑 자매야. 뭐? 서인호 씨 딸이라고. 내가 걔랑 친구 먹었거든. 나 그 집에도 가봤어. 아빠랑 그 여자가 어떻게 사는지 다 보고 왔다고. 너 미쳤어? 그게 무슨 짓이야? 엄마가 한 집보단 나 유부남 꼬드겨서 애 낳고 10수년간 불륜질한 것보다 내가 낫다고. 엄마가 먼저였어. 아빠랑 엄마가 서로 먼저 좋아했다고. 아빠랑 엄마가 먼저였다고? 근데 왜 이러고 살아? 그러다 도저히 신경이 쓰였던 인호는 우리 과의 새로운 스텝 말이야. 로이인지 뭔지. 그래 알지. 당신 와이프 간이식 수술해준 사람이라며. 그 자식이 알아. 우리 둘 사이. 로이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버리는데요. 어떻게 아는지까진 모르겠고 여튼 알아. 지가 뭐라도 됐냐 약점 하나 잡았다 싶은지 허세를 떠는 게 아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 자식이 뭘 어쩌겠어. 그래봐야 남의 가정사인데. 그 얘기를 들은 승희는 바로 다음날 곧장 로이에게로 찾아갔고. 좀 앉아도 될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는 서인호 교수랑 헤어질 생각이 없어요.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어필했죠. 재밌네요. 그런 고백을 왜 저한테 하시는 겁니까? 이야기할 데가 없어서요. 그럼 차라리 벽에다가 대고 하시죠. 말하고 싶으면 하세요. 우리 둘 사이 차정숙 선생한테. 지금 나더러 본인 대신에 남의 가정 깨달라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제가 그런 짓을 하죠? 서인호 교수님보다는 조금 나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실망이 크네요. 하지만 로이 또한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진 않았습니다. 우리 은서 이번 전국 미술 실기대에서 은상 받았어. 한번 만나서 축하해줘. 아니 어쩌면 단 한 번도 먼저 만나겠단 말을 안 해? 솔직히 걔 눈을 잘 못 쳐다보겠어. 딸 은서에 대한 얘기에도 뜨뜻 미지근한 반응뿐인 인호가 승희는 못마땅했는데요. 노력할게. 한번 보자고 해. 우리 은서 맛있는 거 사줘야지. 그녀의 성화에 못 이겨 마지못해 함께 식사를 하기로 한 세 사람. 이랑이랑 택시 탔어. 아빠가 은서 너 상 받았다니까 맛있는 거 사주고 싶대. 한번 만나달라고 구걸한 건 아니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아빠가 네 얼굴도 볼 겸 상 받은 거 축하도 할 겸 만나자는 건데. 그래? 그런데 이랑이를 쳐다보며 미소를 짓는 은서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빨리 만나자고 해. 그래. 그래 은서야 이번에 받은 상이 그게 진짜로 되게 큰 상이라면서. 입시에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다. 이랑이랑 저랑 둘 다 의대학원 담쌓아서 마음에 안 드시겠어요? 뭐 좀
섭섭하기는 하다. 근데 둘이 어떻게 친해진 거니? 같은 학원에 다니는 거 알고 일부러 접근했어요. 인호의 말에 퉁명스러운 대답을 이어나가던 은서. 은서야! 왜 그랬어? 왜겠어요? 아빠 가족이 궁금하고 짜증나니까 그랬지. 1학이한테 전부 얘기할 생각은 아니지. 그런 질문하기엔 좀 늦은 것 같은데. 곧이어 인호 앞에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맙니다. 뭐야? 왜 아빠가 여기에 있어? 1학이를 초대하고. 사실은 너희 아빠가 우리 아빠야. 몰랐음 이제라도 알았으면 해서. 너 앞뒤 없이 천진난만한 거 그동안 되게 짜증났었거든. 너랑 나 배달은 자매라고. 엄마는 다르고 아빠는 같고. 그만 못해! 내 딸한테 소리 지르지 마. 그동안 숨겨왔던 이 모든 진실을 밝혀버리고 마는데요. 엄마가 20년 동안 못한 거 내가 했어. 바보같이 이런 거 하나 못해서 내가 말할 때까지 숨어 살아? 승희는 은서의 돌 직구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것만 같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1학이 또한 충격에 오열을 해버리고 말죠. 할머니는 아들을 왜 저렇게 키웠어요? 뭐라고? 완전히 잘못 키웠잖아요. 아, 축하드릴 일도 있네요. 할머니 손녀 하나 더 생기셨어요. 어머, 웬일이야. 그것도 나랑 동갑인. 엄마한테 절대로 얘기하지 마요. 엄마까지 알게 되면 나 진짜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니까. 결국 이 사실은 정숙을 제외한 모든 가족들의 귀에 들어가게 되지만. 미친놈! 외방자식이라니! 외방자식이라니! 아이고. 몸이 안 좋은 엄마가 충격받을 것을 걱정한 아이들은 엄마를 위해 아빠의 비밀을 간직하기로 합니다. 내가 아빠의 불륜에 대해서 입다무는 건 엄마를 위해서지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래, 뭐 이유가 어찌됐건. 그게 우리 가족의 평화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둘도 없는 절친한 친구였던 은서와 1학이 또한. 나한테 멘탈 약하냐고 물어본 게 우리 집 풍비 박사 내기 전에 걱정해준 거였어? 걱정이 아니고 예고. 너가 뭔가 착각하는 것 같은데 네가 나한테 그 사실을 폭로했다고 나 쪼르르 엄마한테 가서 이러지 않아. 내가 더한 짓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우리 엄마한테 다 얘기한다고? 그럼 내가 그냥 놀고 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는 레지던트지만 너희 엄마는 교수야. 우리 엄마는 피해자, 너희 엄마는 가해자, 불륜녀! 그러는 너네 아빠는 불륜남 아니고? 그동안의 가면을 벗고. 우리 아빠가 니네 아빠라며. 근데 너 괜찮겠어? 엄마는 불륜녀, 아빠도 불륜남, 너는 불륜 커플의 딸! 철천지 원수지간으로 등을 돌려버리는데요. 인호는 비밀을 알고 있는 또 다른 한 사람, 로이에게로 찾아갔죠. 결국 우리 가족 모두 그 사실을 알게 됐네요. 그거 자랑하려고 오신 겁니까? 집사람이 레지던트 마치면 모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그러니까 제3자인 교수님이 나서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저도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만 그의 충고에도 제 입이 말을 들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의미심장한 말로 인호를 농락하는 로이. 잠시 후 그는 승희를 마주하고. 한 사람은 말해달라, 한 사람은 말하지 말아달라. 중간에서 참 재밌는 구경하네요. 아직도 내가 차 선생한테 말해주길 바라세요? 이미 거절한 줄 알았는데요. 기다려보세요. 혹시 압니까? 내가 둘 중 한 사람 소원을 들어줄지. 둘 모두를 쥐락펴락하게 됩니다. 어디 여행 갔다 왔어요? 아, 이거 제 거 아니고 가정의학과 최승희 교수님 SNS예요. 파리도 가셨나 보네. 하지만 로이가 그녀에게 말을 하기도 전 정숙은 우연치 않게 승희의 SNS 게시물을 발견하고는. 교수님 남친 있으신가 보다. 남편인가? 근데 이맘때 파리에 학회 있지 않았어요? 서인호 교수님도 학회 가신다고 한 것 같은데?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서인호 교수님은 이때 학회 안 가셨어요. 휴가 가신다고 해서 수술 스케줄 조절하시던 거 기억나거든요. 휴가요? 너무 예쁘다. 그들의 비밀스러운 관계를 모두 눈치채게 되는데요. 지금 컨디션 나 학회 포기하고 가야 될 정도야? 그동안 쭉 의심스러웠던 팔찌. 그거 묻는데 미안할 게 뭐 있어. 남편이 사다 줘서 장소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남편의 스케줄과 모두 딱 맞아 떨어지는 승희의 모든 스케줄은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만들었고. 그 확신은 정숙을 충격과 공포로 몰아넣었죠. 한참 눈물을 흘리던 정숙은 무언가 결심했는지 다른 레지던트와 바꿔주기로 했던 가정의학과 파견을 다시 가기로 합니다. 그런 게 어딨어요? 약속은 약속이지. 나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어서.
바꿔주기 싫으면 그냥 싫다고 얘기를 하면 되지. 짜증나게 진짜. 그래. 너 하는 꼬락선일 보니까 더 바꿔주기가 싫다. 다음 가정의학과 파견은 원래대로 내가 올 거야. 근데 반말이에요? 나이 많은 게 무슨 자랑인 줄 아나? 우리 처음 봤을 때 나이 많다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 극혐이랬지? 나는 말이지 나이를 막론하고 예의 없는 것들이 극혐이야. 걔 극혐. 오늘 저녁은 정숙의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 온 가족이 모이는 날. 승희는 자신과 함께 가기로 했던 그 호텔에서 생일 파티를 한다는 인호가 못마땅했고, 표정 관리들 좀 해라. 애미 생일에 얼굴이 그게 뭐니? 가족들 또한 들키기라도 할까 안절부절하지 못했는데요. 잠시 후 완전히 흑화된 모습으로 호텔에 등장한 정수 그리고 승희. 엄마! 엄마! 왔어? 정숙은 일단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태연하게 자리에 앉아 가족들의 생일 축하를 받는데, 생일 축하 노래 부르지 않고 Happy birthday to you. 그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승희는 Happy birthday to you, 승희. 그마저도 부러웠던 것인지 네가 사는 그 집, 그 집이 내 집이었어야 해를 상상하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가며 눈물을 흘리는 승희와 세 번 정도 이렇게 자르면 될 것 같아. 아, 너무 웃긴다. 이것도 생일 선물이라고 생각해, 여보. 나 예전부터 이거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잖아. 근데 이거 왜 하는지 알겠네. 뭐랄까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달까?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장난치는 척 인호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정수. 엄마 뭐해? 그냥. 무슨 일 있었어? 아무 일 없었어. 그녀들은 모두 각자의 아픔과 슬픔으로 오늘 하루를 눈물로 지새웁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누구시죠? 인호의 엄마가 승희에게까지 찾아왔는데요. 나 서인호 교수 애미 됩니다. 날 기억하겠어요? 배짱도 좋구나. 왜 그랬니? 부모, 형제, 남편 다 있어도 버겁기만 한 게 자식 키우는 일인데 애 키우느라 좋은 시절 다 보냈겠구나. 그만 정리해. 어머니.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라. 미우나 고우나 내 며느리는 정민애미 한 사람이야. 잠시만요. 단도직입적으로 인호와의 관계를 정리하라며 경고하는데 승희는 또 다른 손녀딸 은서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잘 키웠어. 고생했다. 그래도 난 오늘 이 사진은 못 본 걸로 질난다. 하지만 그녀의 단호한 태도는 변하지 않았고 승희는 다시 한번 가슴 아픈 눈물을 흘리고 맙니다. 그러다 갑작스러운 복통을 호소한 승희. 결국 그녀는 응급실에 실려가는 지경에 이르는데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승희와 은서. 뭐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했어? 엄마가 아빠가 있는 온전한 가정 꾸려주고 싶었는데. 우리 좀 솔직해지자. 사실은 나한테 아빠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엄마한테 남편이 필요한 거였잖아. 은서는 엄마에게, 엄마 나는 아빠한테 더는 미련 없어. 근데 엄마 아직 미련 남아서 이렇게 병난 거잖아. 대체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돌직구를 날려버렸죠. 정말 괜찮겠어? 이 커다란 세상에 달랑 우리 둘만 있는 거. 그 사이 병원에서는 인호와 정숙이 부부 사이라는 것이 밝혀져 소문이 쫙 퍼져버렸고, 전부 다 처분하시게요? 승희는 은서의 말을 들은 이후 심경의 변화가 있었는지, 다른 계획이라도 있으십니까? 미국에 돌아가려고요. 미국행을 결정합니다. 현실을 직면하고 수많은 고민을 하던 정숙은 굳은 의지가 담긴 표정으로 승희에게로 향했는데요. 인사드리러 왔어요. 내일부터 가정의학과로 출근합니다. 소아과로 가는 줄 알았는데 문치현 선생하고 바꾼 거 아니었나? 그러려고 했는데 마음을 좀 바꿨어. 얘기 들었어? 서인호 교수랑 내가 부부라는 거 병원에 다 알려줬어. 그 애가 직접 말했거든. 들었어. 앞으로 잘 부탁해. 내가 서인호 와이프라는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제부터 완전한 전면전을 선포하는 듯한 그녀. 왜 하필 여길 골랐어?
당신 와이프 생일날 여기 왔었다며 나랑도 같이 오자고 했었잖아. 그녀가 전면전을 선포한 것처럼 당신 이혼할 생각 있니? 승희 또한 인호에게 직구를 날려버리죠. 이혼할 마음 있냐고. 당신 와이프랑 너 못하겠어? 승희야, 와이프가 잘못한 게 없잖아. 내가 아무리 죽인 놈이라도 무슨 염치로 이혼하자 소리를 하니. 인호의 대답에 승희는 팔찌를 풀어버리고요. 이제 슬슬 결정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지? 갑자기 왜 그래?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각자 시간을 갖고 생각하자. 그대로 자리를 박차고 나와버립니다. 이후 인호와 정숙은 병원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미안하다 승희야. 꽐라게 된 채 정숙이 앞에서 미안하다 정숙. 입 밖으로 꺼내고만 승희의 이름. 내가 죽인 거야. 아빠. 세 사람의 감정선은 그렇게 점점 더 고조되어만 갔는데요. 환자한테 기본 혈액검사 중에 체중 감소가 있는데 어떤 검사를 추가로 해야 되지? 끝내 정숙은 가정의학과로 파견을 오게 되고 이럴 땐 뭘 처방하는 게 좋겠어요? 승희는 그녀와 불편한 관계를 이어나갔죠. 그 사이 아이들에게도 사건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네가 왜 아직도 여길 다녀? 학원 옮기라고 했잖아. 네가 옮기라면 옮겨야 돼? 야, 뻔뻔함도 유전이냐? 내가 옮기면 뭐 해줄 건데? 너희 아빠 양보할래? 은서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한 이랑은 이런 미친년이야! 몸싸움까지 벌이기 시작했다. 한 번만 더 까불어봐. 은서는 팔을 심하게 다치고 말았는데요. 소식을 들은 승희와 인호는 황급히 병원으로 향하는데 정숙 또한 그들이 함께 가는 모습을 목격하고 말았죠. 재빨리 택시를 잡고 그들의 뒤를 쫓는 정숙. 이게 무슨 일이야? 병원에 간 인호와 승희는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아빠한테 말해봐. 말하면 아빠 입장이 되게 곤란해질 텐데 괜찮으시겠어요? 서희랑이 이렇게 했거든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을 듣게 되고 정숙 또한 은서가 사실 인호의 딸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단순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보다 100배는 더 충격적인 현실에 직면한 정숙은 주저앉아 눈물만 흘렸는데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이렇게 돼? 이 손으로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다는 거야? 입시가 코앞인데. 집으로 돌아온 승희와 은서. 아 왜? 그냥 모른 척하지 싸우기는 왜 싸워? 그럼 머리채를 잡는데 당하고만 있어? 내가 왜 학원을 옮겨야 되는데? 자꾸 나더러 학원 옮기래잖아. 그게 집에가 나까지 불륜자 취급하잖아. 어른들의 잘못된 관계로 인해 상처받는 건 온전히 아이들의 몫이었고 안녕하세요. 이랑이 또한 마음 편히 갈 곳이 없어 엄마 친구의 병원으로 향했죠. 정숙의 분노는 끝을 모르고 차올랐고 인호가 준 팔찌까지 집어던져버립니다. 이젠 완전한 칼바람이 불기 시작한 승희와 정숙 사이의 관계. 남편 부모 그늘에서 안정적인 가정 꾸린 네가 뭘 알아? 승희 우리 병원에 있는 거 말 못한 건 미안한데 들어서 기분 좋은 일 아니라서 말 못했다고 이미 설명했고 승희 딸이랑 우리 이랑이 친구란 건 나도 지금 알았어. 정숙은 이 두 년놈들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고 저랑 얘기 좀 하시죠. 급한 일 아니면 이따 하죠. 지금 회의 중입니다. 급한 일입니다. 여기서 할까요? 승희를 불러내 3자 대면을 시작했는데요. 여기로 오라고 해. 서인호 못 알아들었어? 서인호 여기로 오라고 해. 지금 당장. 걸어. 네 딸 서인호 딸이야? 여보 그게 맞아. 서인호 딸이야. 살얼음판 같은 삼자 대면에 보는 사람마저 지려버릴 것 같은 이 순간 우린 이미 헤어지기로. 누구 마음대로 헤어져? 두 사람이 헤어지건 말건 천년만년 같이 살건 말건 이제 나하고 상관이 없어. 니들 둘 나랑 내 아들 얼굴에 먹칠하지 마. 그리고 최승희 너 이 병원 그만둬. 너 여기 아니어도 갈 데 많잖아. 부잣집 딸 아니었어? 그동안 나 병원 그만두게 하려고 둘이 이 궁리 저 궁리 한 거? 이제 그따위 계획은 안 먹힐 테니까 네가 그만둬. 그리고 서인호 너는 죽은 듯이 기다려. 정숙은 두 사람에게 강력한 경고를 날리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죠. 생각할 시간을 갖자고. 그거 헤어지자는 뜻 아니었나?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거겠지.
얼마나 내가 나가 떨어져 주길 바랬겠니. 그 와중에도 승희는 민호의 대응이 못마땅하기만 했습니다. 꼭 헤어져야 하나 싶네. 이제야 당신 자유의 몸 될 것 같은데. 자유의 몸? 곧 이혼당하지 않겠어? 대면이 끝난 후 참다 참다 이라야 어디까지 알아? 또다시 인호에게로 찾아간 정수. 다 알아. 정민 알아. 뭐? 어머니도 아셔. 잘하는 짓이다. 잘하는 짓이야. 그따위로 살면서 내 앞에서 그렇게 잘난 척 멋있는 척 오만방정을 떨었어. 동네에서 아버지의 눈 내 자식들이 불쌍하다 이 새끼야. 온 가족이 다 알면서 왜 나만 바보 만들어. 왜 나만 모르게. 애들이 못하겠어. 당신 몸도 아픈데 충격받는다고 애들이 말 못하게 했다고. 애들한테 평생 속죄하면서 살아.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이래. 일이 있고 며칠 후 많은 생각을 하던 승희는 곧장 정숙에게로 찾아갔는데요. 내가 왜 병원을 그만둬야 되니? 네가 이혼하면 내가 병원 그만둘게. 그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신을 향한 정숙의 일방적 화살이 어이가 없고 억울했죠. 네가 무슨 자격으로 그 말을 입에 올려? 자격? 그러는 너는 나한테 자격이 있어? 남의 남자 훔쳐서 임신해 결혼한 건 네가 먼저 한 짓이야. 그런 짓만 저지르지 않았어도 지금 이런 일은 없었어. 내가 잘했다고는 안 해. 그럼 서인호가 어떻게 했어야 했니? 하룻밤 실수로 애가 생겼어. 너하고 애가 생겨서 나를 버렸던 것처럼 나하고 애가 생겨서 너를 버렸어 했을까? 그럼 너도 구제받을 자격 없잖아. 우리 둘이 한 끗 차이잖아. 왜 나만 부도덕한 인간이야? 왜 너만 피해자야? 결국 네 딸 때문에 우리 은서 올해 미대지당 포기하게 생겼어. 속이 시원하니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저지른 돌이킬 수 없는 세 사람의 과오로 인해. 아니, 네 딸의 불행은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라는 거. 억울해할 거 없어. 나도 내가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할 테니까. 그들의 관계는 그저 파국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가 많이 아프세요? 아까보단 나아졌어요. 제 생각엔 입원을 해서 경과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입원이요? 내일 우리 애기 태원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막 낳은 아이를 돌보기 위해 병원에 입원할 순 없었고. 저 태원하게 해주세요. 네? 태원을 시켜달라며 때를 쓰기 시작했죠. 선생님 오셨네요. 어? 선생님이 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위나장이 터지거나 복막염이 발생하는 병이고요. 그래도 태어나신다면 한두 끼니 걸으시고 호전되면 식사 부드럽게 하세요. 네, 그럴게요. 아휴, 암 환자가 아플 수도 있죠 뭐. 그런데 정민이 그녀를 퇴원시켜버리고 맙니다. 언제 결정할 거니? 이혼을 할 건지 말 건지 네가 결정을 해야 내가 다음 스텝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너 돌았구나. 병원에서도 승희와 정숙의 갈등은 계속됐고. 너 보기 싫어. 아침 저녁으로 병원에서 너 보는 거 짜증나서 미쳐버릴 것 같으니까 빨리 나가. 승희는 이제 대놓고 정숙에게 맞서기 시작했는데요. 너 말 잘했다. 대학 때 내가 임신해서 애 아빠랑 결혼하게 됐을 때 매 순간 무시하고 경멸하고 깔아뭉개는 눈빛으로 날 쳐다보면서 졸업하는 그 순간까지 내 잘못을 잊지 못하도록 한 게 너야. 그렇게 그만두기 싫으면 계속 다녀. 대신 내가 수련받는 내내 내 얼굴 보면서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그럼 네가 20년 넘게 꾸려온 단란한 가정, 나한테서 훔쳐간 그거 내가 도로 가져가도 되겠어? 입 조심해. 나 네 지도 교수야. 계속 뭉개지나 말고 어떻게 할 건지 빨리 결정이나 해. 말했지만 난 병원 그만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만둘 거면 네가 그만둬. 아니면 전부 까발리고 끝장을 보든지. 은사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도 않아? 당장 그림도 못 그리고 덕분에 학원도 그만뒀어. 깁스 풀고 감각 돌아오는데 얼마나 걸릴지도 모른대. 그래서 와이프 찾아간 거니? 그래. 나 병원 안 그만둬.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 이제 왜 나더러 그만두래? 나 이제 안 물러나. 내 거 다시 찾을 거야. 왜? 나는 평범한 가정 꾸리면 안 돼? 은서는 평생 아빠 없이 살아야 돼? 둘 사이에서 그저 난감하기만 한 인호는. 승희야,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돌고 돌아 이렇게 된 거 보면 결국 우리가 인연인지도 모르지. 이러지도 못하는데 저러지도 못하는 또 트와이스 신세가 되고 말았죠. 나보고 병원 간두고 이혼하랜다? 최승희가. 당신 생각도 그래? 나만 물러나주면 다들 해피한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럴 마음 없어. 고민 끝에 인호 또한 마음의 결정을 한 듯 했고. 조금만 기다려줘. 정리할게. 승희와의 이별을 준비하기로 합니다. 미안하다. 은서한테는 최선을 다할게. 내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실수로 점철된 내 인생을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다. 다시 또 나를 저버리는 거야?
너는 나 없으면은 더 잘 살 수 있어. 왜 그걸 너만 모르냐. 인우의 결정에 승희는 과거에 이어 또 한 번의 버림을 받게 되고. 당신 와이프 사랑하니? 의지해. 이제 와서 와이프를 의지했어? 당신이랑 나 끝을 내든 내가 내. 승희야, 오기 부리지 마. 비겁한 자식, 개같은 자식. 눈물을 쏟아내는데요. 저 그 유지선 환자 CTA 좀 보여주세요. 그러던 사이 정민은 자신이 퇴원시킨 지선의 상태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고 급하게 수술을 들어가게 되지만 그녀는 끝내 세상을 떠나게 되었죠. 내 딸 방치한 그 의사가 당신 아들이라면서 내 딸 죽여간 그 아들을 어쩌고 당신 내맘았어. 가족들은 아무런 조치도 없이 무작정 퇴원시킨 정민의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당신들 고소할 거야. 고소해서 다 공부해 먹일 거야. 아픈 애는 보호자한테 말 한마디도 없이 퇴원을 시켜도 되는 겁니까? 이건 명백한 의료사고야. 책임져. FM에서 우리 거로 협진 냈다고 했지. 그게 언제야. 하지만 차마 아들의 과실을 두고 볼 수만은 없던 인호는. 그건 왜? 팩트체크하는 거야. 애당초 당신네 과에서 잘못 진단했을 수도 있잖아. 우리 과에선 분명 퇴원 전에 GS에서 봐달라고 했고 정민이가 와서 퇴원해도 된다고 했어. 뼈 아프지만 정민이 잘못이 맞아. 그래도 당신네 과 과실로 몰아서 사건을 공론화시켜야 돼. 그래야 정민이한테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어. 그 잘못을 가정의학과 담당 교수가 최승희야. 승희에게로 떠넘길 생각까지 하고야 마는데요. 승희도 이 일에 휘말릴 수가 있어. 나 승희랑 헤어졌어. 버긴다. 정확하게 말하면 헤어지는 중이야. 헤어지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내 아들 일이니까. 참 웃긴다. 나 왜 승희가 불쌍하다 생각이 드는 거니? 정민이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꼴은 못 봐. 여러 말 하지 마. 서인우 교수가요? 쌍때를 써도 유분수지 말이야. 그 환자 최교수 환자였잖아. 방어 잘해요. 까딱 잘못했다가는 목 날아가는 수 있으니까. 그 얘기를 전해들은 승희는 도저히 이 상황을 믿기지 않아 두 눈이 동그래지고 말했고. 그 더블 프라이머리 환자 우리 것 책임이라고 하셨다면서요? 곧장 인우에게로 찾아가 따져 물었죠. 환자가 FM에 입원해서 FM에서 퇴원했는데 문제가 생겼으면 당연히 책임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저희 것 책임이죠? 저희가 협진을 걸었는데 외과에서 보고 바로 퇴원해도 된다고 하셔서 퇴원시킨 거잖아요. 저희가 그랬나요? 야! 서인호! 저희과 전공의가 외과 전공의 통해 유선 연락 받고 교수님 컨펌하여 퇴원 절차 밟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모르십니까? 자신을 두 번이나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젠 아들의 잘못을 자신에게 덮어씌우기까지 하는 인우의 오만방자한 태도는. 저희 전공의가 일부 실수를 한 것 같은데 그 점에 관해서는 주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를 준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요. 그저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잘잘못을 가려봐야죠. 이번 일로 우리도 과 운영에 큰 차질을. 환자가 가정의학과 외래를 보고 입원을 했으면. 어쨌든 이번 일로 여기저기 가정의학과 책임인 것처럼 떠들고 다니신 거 정정해 주시죠. 응?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인우의 그런 노력에도. 들어가, 혼자 할 테니까. 아니야, 내가 그동안 집안일에 너무 무심해서 앞으로는 침 닿는 데까지 도울게. 그래, 배워두는 게 좋을 거야. 이제 내가 없을 테니까. 정숙 또한 이미 마음의 정리를 마친 듯 했고. 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국 이혼하자. 이혼이라는 말을 이혼? 입 밖에 꺼내고 말았으니. 병원 주차장에서 당신 차를 봤어. 내가 받은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고 장애인 주차 지역에 차를 대놨더라. 내 장애인 스티커를 붙이고 그 차에 승희를 태우고 다녔을 생각을 하니까 웃음이 나더라. 너무 바보 같고 한심해서.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 모든 게 그냥 당신 혼자 잘못만은 아니라고. 옳고 그른 걸 가르치지 못한 당신 어머니, 그리고 모든 면에서 지나치게 허용적이었던 나 역시 그 책임에서 가벼워질 수 없다고 생각해.
우린 이제 정민이 이랑의 부모로서만 존재해도 괜찮은 때가 온 것 같아. 애들 아빠로서야 당신은 봐줄 수 있어. 하지만 남편으로서야 당신은 이제 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과연 그들의 운명은? 나 이제 당신 미워하고 싶지도 않아. 어떻게 될까요? 이혼해. 쇼하지 마. 일어나. 일어나! 여보. 여보, 눈 떠봐. 어? 여보! 정민 아빠! 아, 왜 이래! 눈 떠봐! 정민 아빠! 여보! 여보, 정신 차려! 어? 오늘은 JTBC 화제의 드라마 닥터 차정수 1화부터 12화까지의 내용을 승의 시점으로 간략하게 살펴봤는데요. 사실 드라마 본방을 볼 때도 불륜녀라는 이름 때문에 가끔은 승이라는 캐릭터가 악역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오늘 이렇게 그녀의 입장에서 바라보니 참 복잡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 정원숙에게 남자친구를 먼저 빼앗겼던 1차적 피해자라면 피해자였던 그녀가 다시 복수를 한 것이나 다름없는데 결국 그 누구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닌 얽히고 설킨 그들의 관계 모두의 잘못이라는 걸 균형있게 보여주는 작가의 역량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물론 그 중에서도 가장 댕댕이는 역시나 인호이긴 했지만 그 또한 양쪽의 입장에서 자신이 저지른 것들에 대해 어떻게든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가상하기만 했는데요. 다양한 에피소드들과 캐릭터들 간의 케미 그리고 코믹, 멜로, 감동, 스릴 전부 다 느낄 수 있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드라마였던 만큼 아직도 닥터 차정숙 시청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정주행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면서 땡젤의 추천 드라마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 땡젤은 다음에도 좋은 작품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 설정해주시는 것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럼 이만 땡젤을 당신이 선택해.